그거 먹으면 막 이래 막 돌아가고 그래서 죽은 거 적 있거든. 근데 그러니까 딴 건 달라 안 하잖아. 다른 거는 이제 네가 붙여준 거 그거 이제 그것도 다 묻다 그거. 아 잘 먹네. 그거 꼬박꼬박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딱 저기 뭐 하는 거 안 하는 거 딱 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 싶으면 이제 그거 먹으러 가자고 딱 준비해가지고 오란다니까. 지난번에 서울집과 가지고 가져간 그거죠. 그거 말고 보라색 통에 있는 거. 보라색 통. 더 보내드릴게. 식사료 먹어야 된다. 나이 물 그렇게 자주 안 먹잖아. 아 그거 아 물 먹는 것도 있잖아. 내 발바닥에 해갖고 틱 빨아먹고 틱 빨아먹고 얼마나 먹겠노 그자. 그래서 하여튼 게 왜 하리는 통에 올라붙어가 벌컥벌컥벌컥벌컥 먹거든. 그치 이건. 어느 날부터 나이도 그래 먹는다. 따라. 원래는 지가 세면대 위에 올라가면 내가 물을 틀어줬지. 아 세면대 위에 올라가는 건 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가 그래 하면 안 되겠더라고. 지한테 좀 안 좋을 것 같아서. 그거 지가 몸이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거지. 그러고 이제 바가지 해놨더만 이제 찍어 먹더만은 하리 벌컥벌컥 하는 거 보고 지도 한 번씩 벌컥벌컥 잘 먹는데 어쨌든 오줌 누는 소리가 오줌 얼마나 누는 줄 아나. 아 근데 잘 먹어야지.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마 고양이들 신장 안 좋다 그러잖아. 그러니까 그 가난한 거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. 아 가난한 거. 그치 가는 거 안 줘야지. 근데 어째 아빠가 또 그 떡볶이 들고 온 걸 알고 그랬대. 그래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그럴 거 안 했는데 냉장고에서 꺼냈을 뿐인데 고기를 뭐 뜯은 것도 아니고 누가 됐을 거라니까. 어 기다리고 있다니까 옆에 딱 오가지고.